그래. 설악산 구경을 마치고 상도문 돌담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 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나온 집이야. 아, 김수현이. 산책하기 참 좋은 돌담마을입니다. 아, 이거 귀여워. 이게 뭐야? 나 밟았어. 이 열매를. 사과야? 와, 여기 집도 이쁘다. 여기도 속초 오실이네. 이 집도. 왜 우리는 이런 집 안 줬어? 저희가 묵는 민박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묵는 패밀리 민박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북방식 기와를 해놓으셨는데 저희 집은 이게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강아지가 있네. 안녕. 우리 설악산 구경 갔다 왔어. 여기 치즈 있네, 치즈. 어쩜 사과가 이렇게 탐스러운지. 와, 설악산. 다시 마을 산책. 이런 돌을 주워갖고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 곳곳에 귀엽고 소소한 볼거리가 많죠. 자연석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밑에 괴 있게끔 했네.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게 되네. 사실 저희는 미션 수행 중입니다.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딴 것도 세 개 더 찾아야 돼. 이 고양이는 아니고 노란 고양이였지. 몇 번? 미션을 완료하면 이거? 상품이 있거든요. 어, 스티커 붙어있네. 어, 이제 겨우 하나 찾았네. 두 개. 어. 참. 고양이 마을이네. 돌담 마을. 알고 보니 고양이 마을이더라고요. 인형인 줄 알았어. 어. 저 안 따갑나? 돌담 마을에 조성된 연못 공원입니다. 아, 좋네요. 아, 진짜 멋있다. 여기. 아. 산책만 해도 하루가 다 갈 것 같더라고요. 물레방은 안 돌아가네. 미션 수행 중간 체크 중인 제 동생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속초 시내로 나갔습니다. 감자 바우라는 맛집인데요. 줄을 서 있네요. 결과적으로 만족한 식당이었어요. 감자전. 여기는 감자 바우. 좋아. 맛있겠다. 나 감자 좀 먹는다. 어, 먹어. 가장자리부터 먹어야지 맛있지. 나는 요 말랑이도 좋아해. 그래?
다시 돌담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날 에스프레소 오빠 개업식 날이라서 몹시 분주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에스프레소. 개업날이라고 공짜로 내어주셨어요. 레몬이 든 에스프레소. 처음 마셔보는데 새콤, 달콤, 쌉쌀. 맛있었습니다. 개업떡도 얻어먹었고요. 이곳은 천장이 높아서 복층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옛 창고였을 때 모습의 사진이 걸려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근사한 마을 커뮤니티 센터로 변신했습니다. 저희는 복층 공간에서 지풀공예 체험을 했어요. 맥반석 계란을 넣을 계란즙을 만들 예정입니다. 돌담 마을에서만 한평생 사셨다는 74살 어르신께서 오늘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볏짚을 꼬아서 매듭을 짓고 이어나가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선생님의 친절한 가르침으로 완성. 담당자 분께서 미션 수행 완료했다고 상품도 주셨습니다. 다 미션을 완료해서 받은 선물입니다. 이미 커피를 마시긴 했지만 돌담 마을 안에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돌문 커피. 여기도 커피숍. 근데 여기가 조금 유명하더라고 이 마을에서. 지구인 커피가 잘 되려면 이곳에 아석을 뛰어넘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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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좀 봐. 앉아가지고 또 그림을 만드는구나. 귀엽다 귀여워. 와 여기 이렇게 봐봐 누구야. 여기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그 중에서 제일 귀여운 건 쟤야. 너무 귀여워. 작은 산촌마을 안에 이렇게 세련되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를 살린 카페가 있었네요. 뭐가 예뻐. 동그랗게.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지금은 동네 산책을 나왔습니다. 뚝방길을 걸을 거예요. 저 뒤에 보이는 산은 설악산. 여기는 뚝방길. 오 마을이 다 보이는군요. 아, 진짜 살기 좋다. 이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마을을 감싼 듯 휘돌아 흐르는 천변 뚝방길을 걸었습니다. 뚝방길 따라서. 오 그러네. 저거는 아 저기 행주 석범이에요. 저 뚝방길을 따라서 행주 석범까지 걸어왔는데 행주 석범
설악산 아래 돌담 마을. 이 동네 참 사랑스럽지 않나요? 왜 일기 공개하네.